안녕하세요. 수영의 셀리입니다. 자, catch 1에 이어서 2 바로 들어가는데요.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catch는 그냥 잡는 게 아니에요. 움직이는 거를 잡는 거고, 따라서 못 잡으면 놓치는 그림까지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돼요. 자, 그럼 바로 다음 예문 연습하도록 하겠습니다. 표정, 삭스쳐가는 표정이라든가 어떤 그 사람의 행동이라든가 그 어떤 심지어는 TV 프로그램도 그때 못 잡으면 다 놓치거든요. catch를 이용해서 쓰시죠. 자, 첫 번째 문장. 나 집에 늦게 와가지고 야, CSI 마지막 몇 번밖에 못 봤어. 여러분 CSI라는 미드 아시죠? 제가 되게 좋아하는 건데 한번 볼까요? Because 나 집에 늦게 와가지고 I came home late 하고 쓰고 싶지만 늘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집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 때 오고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 때 오고 이럴 때에는 come보다는 get을 이용해서 많이 쓰죠. 그래서 get home 하면 집에 도착하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서태지 나이 나오는 건가요? 어쨌든 come back home 이거는 다 아실 거예요. 예, 아침에 나갔다 저녁에 늘 오고 학교 간 아이한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멀리 멀리 가출한 아이한테 come back home 집으로 돌아와 이럴 때 쓰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come과 home이 붙을 때좀 그런 의미를 갖는다라는 것도 좀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when I get home 요거를 아주 많이 쓰는 거죠. CSI 마지막 몇 분밖에 못 봤어. 그거밖에 못 잡아낸 거예요. 따라서 I caught. 자, 마지막 몇분 영어로요? The last. 높아심에 여기다가 적어놨는데 last couple of minutes. 하면 한 2, 3분 정도를 얘기를 하죠. of 뭐의 2, 3분이에요? CSI. Because I got home late, I caught the last couple of minutes of CSI. 문이 닫히기 전에 나는 그녀의 마지막 그 슬픈 표정을 포착하다라고도 한국말로는 얘기를 하거든요. catch 표정을 쓰시면 되겠어요. So before 문이 닫히기 전에 the door 이것도요. 누군가가 억지로 닫으면 수동태로 was closed 쓰겠지만 이게 보통 자동문, 지하철문, 엘리베이터 문 이런 거는 스스로 닫혀지는 거니까 closed 능동으로 쓰셔야 하고요. 자, 나는 그녀의 슬픈 표정을 보았다. 자, 한국말로는요. 포착했다라고도 많이 해요. 그럴 경우 catch를 이용해서 영어에선 쓰시는 거예요. 눈에 그냥 그 슬픈 표정이 들어왔으면 C를 쓰셔도 돼요. 근데 여기서는 그 짧은 순간에 그 표정을 제가 잡아낸 걸로 봐서 이렇게 캐치를 이용해서 쓰겠습니다. 얼굴은 그냥 이렇게 있는데 그 얼굴에 스쳐 지나가는 그 표정들은 영어로요. 명사 look을 이용해서 써요. 그래서 그녀의 바로 얼굴에 있는 그 슬픈 표정, 여러 표정 중에서도 그녀의 그 슬픈 표정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항상 전치사는 의미에 맞게 표정은 얼굴에 붙어 있는 걸로 봐서 붙어 있는 그림의 전치사 on 이용해서 쓰시죠. So on her face. 그녀의 얼굴에 슬픈 표정. I caught the sad look on her face.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영화 한편 때리자라고 해서 Let's hit the movie 막 이렇게 쓰시면 안 되고요. 영어에서는 catch 이용해서 쓰시죠. So let's catch a movie. Let's catch a show.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그런데 Let's catch a movie 하면 영화 한편 때리자 그냥 이런 뜻이고 영화관에 영화 보러 갈 때에는 우리가 Let's go to the movies라는 거 많이 써요. 자, 얘도 숙어기 때문에 숙어라는 건 뭐예요? 굳어진 형태로 쓰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런 경우 더 복수 이용해서 Let's go to the movies 하시면 영화관에 가서 영화 보자. 그냥 영화 한편 때리자. Catch a movie 이용해서 쓰시고요. 저 이거 너무 귀여웠어요. 왜 우리 한국말로도 낮잠 좀 때린다고 하잖아요. 영어에서 catch some G's라는 게 있어요. 이게 바로 뭐냐면 만화책 같은 거 보면은 이렇게 잘 자는 거 이런 식으로 그리잖아요. 그래서 잠자는 것도 catch some G's 이렇게도 쓰는데 뭐 많이 쓰실 일은 없겠지만 좀 재밌어서 갖고 와봤습니다. 표정, TV쇼뿐만 아니라 관심도 확 잡아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의 이론이 his theory caught
언론에 관심 하면은 언론 우리가 보는 뭐 한국이면 그 한국의 언론일 거니까 the media's attention 하면 관심이 되는데 이것도 중고등학교 때나 공부 열심히 했거든 하시는 분은 draw attention 이라는 거를 딱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자, draw는 뭐야? 쭉 끄는 거죠. 그런데 catch 하면은 확 가서 잡는 거, 놓칠까 봐확 잡는 그 어떤 강도라든가 액션이 좀더 강조가 되고요. draw attention 하면 단순히 관심을 끌다. 확을 집어넣으시려면 catch attention이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 소음 때문에 나는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을 못 들었다라고 하면 한국 사람들은 I couldn't hear. 자, 어떤 소리가 나서 귓구멍에 이렇게 들어오는 건 hear이고, listen은 이렇게 경청하는 거죠. 집중하는 거죠. 여기서는 집중의 의미가 아니라 소음 때문에 그 소리가 귀에 안 들려온 거니까 hear가 나을 것 같고요. 능력이 그럴 수가 없었던 능력보다 들리지 않았다라는 사실로 볼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 didn't hear 하고 쓰셔도 괜찮겠고요. 자, 선생님의 말씀, teacher's words 하지 않고 what teacher says 내 선생님일 거니까 what my teacher said 이렇게 쓰시고요. 자, 밖에 있는 소음 때문에 아마 문맥 안에서 늘 말을 하는데 문맥이 있다면 지금 그 선생님이 말씀하실 때 났던 그 소음이라고 해서 아마 덜을 쓸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이렇게 쓰시는데 자, 이렇게 소리가 내 귓구멍으로 들려오는 이 히어의 의미가 이런 경우 캐치를 이용해서도 많이 써요. 그 소리를 잡아내지를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경우 듣기는 들었는데 그 제대로 들리지 않았다라기 때문에 이런 경우 아예 못 들은 것보다 quite을 써서 꽤 많이 놓쳤다, 잡아내지를 못했다라고 쓰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캐치는요 소리가 귓구멍에 이렇게 들려오는 거를 쓰실 수가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알려드릴게요. I got what you said. 이런 말 하잖아요. 이런 경우 get은요. 네가 하는 말이 귓구멍에 들렸다는 뜻이 아니라 understand의 의미가 있어요. understand. catch는요. 이해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소리가 들렸다 들리지 않았다를 표현할 때 쓰시는 거예요. 그런데 기본 동사 get 할 때, 당신 이름 잘못 들었거든요. I didn't quite get your name. What was it again? 이라는 거 했었거든요. 기억하시는 분을 위해서 지금 말하는 건데 기억나세요? 이런 경우 이름은요. 이해를 하고 말고 할게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못 들었다. catch랑 의미가 비슷한 거여서 I didn't quite catch your name 하고 쓰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름 잘못 들었거든요. 이렇게 하지만 이렇게 당신이 하신 말씀 이해했습니다 할 때는 캐치를 쓰실 수 없고 보통은 get만 쓰실 수가 있고 이렇게 당신이 하는 말을 이렇게 소음 때문에 듣지 못했다 이런 경우는 캐치밖에 쓰실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것도 잘 알아주시고 다음 거 넘어가겠습니다. 숨좀 돌리자라는 거를 막 계단 올라와가지고 하고 있는데 옆에서 자꾸 말을 시키는 거예요. 막숨좀 쉬고 이런 얘기 하죠. 자, 이럴 때 벌떡벌떡거리는 나의 이 숨을 쫙 잡는 거죠. So let me catch 이용해서 써요. My breath. 하고 쓰시면 아, 나숨좀 돌리고 숨좀 쉬고 이렇게 쓰실 수 있어요. 명사로 숨이라고 할 때는 breath 이렇게 쓰셔야 하고 동사인 경우에는 뒤에 이가 붙으면서 breathe 이렇게 쓰셔야 돼요. 그래서 발음이 좀 다르니까 비교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무언가에 잡혀가지고 이렇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확 잡혀서 안 빠지는 거, 뭐 걸리는 거 이런 거 전부 다또 catch 이용해서 쓰실 수 있거든요. 자, 머리카락이 중요하니까 제가 수동태를 이용해서 my hair를 주어로 뺄게요. 머리카락이 어떤 상태? was cut 잡힌 상태예요. 자, 근데 어디에 잡힌 거예요? 지퍼에 꼈다라는 건 머리카락이 요 안에 딱 들어가가지고 안 빠지는 거거든요. 전치사는 항상 의미에 맞는 걸 써야 되기 때문에 보통 in을 쓰시죠. 들어가서 안 나오는 거예요. 가방 지퍼에 꼈다. 그래서 the
가방보다 그 지퍼가 중요한 거니까 지퍼를 앞쪽으로 빼겠습니다. The zipper of the back of my bag. 이렇게 쓰시면 되겠네요. My hair was caught in the zipper of the bag. 자, 그런데 끼지 않은 상태에서 딱 꼈다라는 이 변화를 강조하려면 비동사 대신에 got 많이 쓰죠. So my hair got caught. 하면 확 잡혔어. 와, 뭐야 이거. 요게 액션이 더 강조가 되는 거예요. 자, 당신의 코트가 창문에 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죠? 우리 다 경험해 봤잖아요. 자, 뭐라고 쓰시면 돼요? Your coat. 자, 안 꼈다가 확 끼면서 문제가 될때 get을 많이 써요. 그래서 got caught 쓰시고 문에 끼는 것도 들어가서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in을 이용해서 쓰시죠. 당신이 타고 있는 그 차문일 거니까 in the car door. 차문은 간단하게 car door 하고 많이 쓰고요. 자, 다음 거. 한국말로는 이 불이 집을 막 이렇게 집어삼키고 막 태워버리는 걸로 봐서 왜 화재 포스터 보면은 막 불들이 무서운 얼굴 하고 있잖아요. 근데 영어에선 거꾸로예요. 영어에서는 이 집이 불을 이렇게 잡고 막 안아주면서 태우는 걸로 봐요. 따라서 거꾸로 영어에서는 the house 그 집이 caught 확 잡는 거예요. 못 가게. 물을 모를 불을 caught fire. 심지어는 잡고서는 못 가게 계속 거기 붙어 있는 걸로 봐서 붙어 있는 그림의 전치사 on도 많이 써요. 그래서 caught on fire, caught fire 둘 중에 하나 뭐 쓰시면 되겠고요. And 그들은 모든 걸다 잃은 거죠. They lost everything. 아니면은 이게 이제 현실이라면 다 잃어서 지금 현재 이제 완전 아무것도 없게 된 거죠. 그런 경우 they've 하고 현재 완료 이용해서도 쓰실 수 있겠죠. 그러면 현재 그래서 지금도 아무것도 없다까지 넣어 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the house caught on fire and they've lost everything이 되겠죠. 자, 점점 많이 나오는 문장들 보이시죠? 많이 쓰이는 문장들. 자, 첫 번째. 나는 갇혀 있었어. I was trapped 하셔도 되고 잡혀 있던 거. I 안 잡혀 있다가 확 잡힌 거. got caught 이용해서 쓰시고요. 차가 많이 있는 그 교통 체증을 영어로 traffic이라고 해요. 그 안에 들어가 있었던 거니까 in traffic 하고 쓰시면 돼요. 하면 이렇게 차가 많은 곳에 내가 잡혀 있었어. 자, 몇 시간 동안? For 1 hour이 있기 때문에 좀 만져줘야 되겠네요. 1시간 동안이라는 긴 기간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상태로의 확 변화, 순간을 얘기하는 get은 어울리지 않고요. 계속 그 상태였다라는 비동사가 맞겠네요. 그래서 I was caught in traffic for 1 hour 하고 쓰시고 여러분, traffic jam이라는 게 있는데 traffic jam은요. 이렇게 길이 있으면은 막히는 그 구간을 요거를 트래픽 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반드시 어느 거리에가 따라서 나와야 돼요. 어느 거리에 막히는 트래픽 잼, 막히는 곳이 있습니다. 이렇게 쓰시는 거고 그냥 차량이 많은 교통 체증은 그냥 트래픽을 쓰시면 돼요. 종이가 프린터에 걸렸어. 걸리지 않은 상태에서 확 걸린 상태로 변하는 거니까 the paper 내가 지금 뽑으려고 했던 페이퍼가 확 걸린 상태가 된 거죠. 그래서 caught 쓰셔도 되고요. 뭐 stuck 쓰셔도 돼요. 걸려서 안 나오는 거 got stuck 쓰시고 프린터도 그 안에서 걸려서 안 나오는 거니까 in the printer 하고 쓰시면 돼요. 그래서 the paper got caught in the printer 하고 쓰시고 자, 내 가방이 지하철 문에 끼었다도 어떻게 하시면 돼요? My bag got caught 이렇게 쓰는 거죠. got stuck 쓰셔도 되고요. 자, 지하철 문은 이렇게 같이 나오는 거니까 in 대신에 between을 쓰시는 게 낫겠어요. 문이 한짝이면 들어가서 안 나오는 in을 쓰는데 사이에 낀 거니까 between the subway door 하고 subway doors 두 짝이니까 doors가 되겠네요. 그래서 내 가방이 지하철 문에 걸렸다, 찡겼다 이런 거 전부 다 꼈다, 전부 다 got caught 이용해서 쓰시는 거죠. 자, 여러분 어때요? catch가 그냥 잡다라고만 보면 실수가 많고 부족한 부분이 많다라는 걸 아셨을 거예요. 움직이는 거를 확 가서 잡아서
못 잡으면 놓치는 그림까지 그리시다 보면 사람, 어떤 표정, 뭐 어떤 관심, 아무튼 모든 거에 다 갖다 쓰실 수 있고 잡히는 거는 문제가 생긴 거니까 걸리다, 꼈다 이런 것도 전부 다 캐치를 이용해서 쓸수 있다라는 것까지 쭉 연결을 해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또 다음 동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Bye.